안녕하십니까. 경제학회장 백영달 인사드립니다. 우선 29회 우리 한국 야약사대회 정기총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22회, 23회 유재라 그 봉사상을 받으시는 우리 앞에 계신 문희 국회의원님, 그 다음에 김용자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1년도 첫 창립해서 지금까지 29년 동안 우리 한국야약사회는 국내를 망라하고 진짜 우리 사회적 약자들한테 그 봉사와 자선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특징이 있죠. 우리 한국야약사회는 우리 여약사 지도자들을 배출한 산실입니다. 우리 문희 국회의원님 또 지금 21대 서정수 국회의원님 배출하셔가지고 지금 약사사회의 직능, 약사의 가치를 높이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유경현 헌정회장님이 의사, 약사의 사자는 스승사자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약은 약사에게, 그 다음 진료는 의사에게 이런 단어를 쓰는데 앞으로는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하기라면 약사는 약이라는 물질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진료는 뭐냐면 의술을 가지고 그 요가 돌봄 환자를 돌보는 거라면 앞으로 약은 약사에게 아니라 양료는 약사에게 해서 약사는 뭐냐? 아까 사자가 돌봄을 의미한다고 했으니 약학 기술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는 직업이 약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양료는 약사에게 이렇게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요. 지금 우리 약사들은 잘 알다시피 단순하게 약국 안에서 이 약품을 조제하고 판매를 떠나서 외부에 나가서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이 약을 처음 받았으면 그분들이 약을 잘 드시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저희가 방문 약물 사업을 하면서 우리 약사 직무를 넓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여약사회에서 앞으로 우리 약사사회가 이런 돌봄 나눔 사업을 같이 하는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서정숙 위원님 우리 약사들의 그 영역 직능 직역 확대 창출하는데 앞으로 국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한국여약사회 무궁화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경기도학사회도 한국여약사회가 가는 길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